Clash Royale. 네, 스타리그 2016 시즌 2 4강전입니다. 두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 쳤습니다. 자,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죠? 프로리그 결승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니까 참 좋은 곳에 펼쳐진다는 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최민주 캐스터가 참 쓸데없이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살 법한 그런 멘트를 날렸다. 정말 좀 생각을 하고 멘트를 쳤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때 날씨가 되게 더웠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때 쪄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한 30분 정도만 더 촬영을 이어갔으면 쓰러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다행인 건 6월 3일이면 이제 6월 3일이요? 네. 아니 9월 3일 그거 저도 그러네요. 네, 혼자 6월 달에 살고 죄송합니다. 계시네요. 9월 3일이면 이제 네. 절기상으로도 처서기 때문에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가셔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개인리그 스타리그를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대1 상황 박영화 김도우 선수에게 대결 자체가 너무나도 재미있는 구도로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경기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전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영화 선수와 김도우 선수가 맞붙게 되는 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뭐 김도우 선수의 판정의 대가 그리고 팀킬에 있어서는 어떤 진짜 힘을 보여주고 여름의 무대에서는 더 힘을 발휘하는 김도우 선수가 먼저 1승을 올렸고 이에 또 질세나 공격적인 공격 본능을 보여주는 박영호 선수가 또 맞춰 나갔습니다. 이번 네. 전장은 얼어붙은 상황에서 펼쳐지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김도호 선수가 굉장히 승률이 안 좋은 맵인데 네. 일단 정규전 승률은 아예 네, 제로입니다. 그래서 뭐 김도호 선수도 충분히 네,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박영호 선수가 두 번째 뽑은 전장이기도 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1대1 대결 중에 이번에 1점 올린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두 선수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장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현재 10시 위치한 빨간색 적은 박명호 선수입니다. 황제 유산이여 이제는 황제가 되어라 박명호 파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선수입니다. 5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서 댓글 참여도 하고 있어요. 스타리그 시즌2 하면 김도 화이팅!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초반에 박영호 선수가 13에서 네, 돈을 모았어요. 100원 이상 모았는데 일단 네, 선... 네, 네, 칼라못은 하지 않고 예. 네,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 몰라도 네, 일벌레를 또 충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도우 선수가 또 빠른 네, 정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선 살라못을 했으면 김도우 선수의 또 판짝에 말려들 수가 있었는데 이 점은 일단 박영우 선수가 굉장히 잘 대처를 했습니다. 네. 박영우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프로토스한테 질 때 김준호 선수에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식의 2인용 전장에서 프로토스가 처음부터 달려와 수정탑 러시를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 때문에 박영우 선수의 최적화가 꼬였었는데 와 화났어요. 화났어요. 와 네 그냥 울리네요. 저희가 그 앵그리 윤수는 정말 많이 들어봤었는데 앵그리 령우 네, 그 기운을 박영우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그렇죠. 상대방의 수정탑 러시에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박영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우 선수의 다크 어둠이 더욱 깊한 어둠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잠복 바퀴? 잠복 바퀴 준비. 잠복 바퀴를 예. 예전에 박영우 선수가 한번 프로리그 내에서 선보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도우 선수의 빌드가 선러공! 와 이거 완전 맞춤 네 이거 맞춤 빌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울레나에서 박영호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혔었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 김도우 선수가 만약에 이 플레이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면 대박입니다. 네, 충분히 불멸자와 관치선이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정한대로 일단 준비하고 있는 박영호 선수 그리고 김도우 선수는 이제 로봇과 시설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박영호 선수가 선 살라못을 했는데도 앞마당을 못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화나서 이런 공격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불멸자.
이 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러니까 원래 김도호 선수가 불멸자 올인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바퀴 올인을 쳐주니까 네. 그냥 맞고 나서 깔끔한 승리를 따낼 수도 있겠고요. 다만 드랍이라는 변수 존재합니다. 양쪽으로 오는 바퀴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좀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자, 그 위치에 일단 대군조의 이동을 막고 있는 자, 모선액도 선수고요. 없죠? 모선액 없죠? 근데 바퀴를 빨리 보여준 건 그러게요. 굉장히 빨리 보여줬습니다. 네. 그만큼 1초 1초가 급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장 역장. 자, 바퀴. 역장. 자, 잠복은 됐어요. 잠복 됐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바퀴 또한 존재합니다, 이제. 그리고 옆쪽으로 관직선을 안 찍고 내 관직선을 안 찍고 두 번째 불멸자를 찍었어요. 지금 잠복 몰랐고 지금 잠복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문이 완성되기 전 타이밍이라서 예. 지금은 관직선보다 한 개의 불멸자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왔네요. 네, 김도호 선수 지금 진짜 애매한 게 불멸자가 반이나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 취소하고 관직선을 지금 뽑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네, 기다려야죠. 최대한 불멸자로 버텨주면서 네. 그 다음 관직선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 일단 불멸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버텨줘야 되는 말씀은 자, 앞쪽과 그리고 안쪽에서 동력이 깨질 일은 없겠죠, 바퀴 세 개에. 지금 네. 바퀴 세 개 안쪽에 들어왔던 게 하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잡혔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불멸자를 네, 양분을 해주면서 굉장히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수비 진짜 퍼펙트 했습니다. 완전 깨끗이 하고 있죠. 네, 진짜 완벽하게 막았고요. 이러면 박영우 선수가 상대방의 불멸자 올인을 막기 위해서 괴멸충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일벌레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인공기어서 23! 자, 이거 자체도 지금 여기서 성과를 또 거두지 못했고 깨긴 깼어요. 깼습니다. 이동해서 깼네요. 네. 근데 어차피 김도호 선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인공지원소 완성되고 그 다음에 나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바퀴를 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네, 추가로 지금은 네, 광전사만 찍어도 불멸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김도호 선수가. 맞습니다. 이거 바퀴로 못 막아요. 막으려면 괴멸충 내지는 다른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원이 많이 없어요, 박용우. 자, 바퀴는 11개 있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강력한 화력을 뽐내는 불멸자까지 또 3기까지 충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명호 선수가 시간을 끌어주려면 어떻게든 저글링 드랍으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데 저글링의 발업도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네, 네. 지금 중이죠. 요번에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맞습니다. 3불멸자예요. 거기다가 대군주 하나가 또 커트당해버리면 가뜩이나 가난한 저글링의 삶이 더 가난해지고요. 네, 그리고 대군주 여기 있죠. 네, 인공제설을 지금 미리 지어놔서 또 추적자까지 그렇죠. 네, 추적자까지 지금 추가가 되는 상황이라서 타이밍 나왔습니다, 김도호 선수. 자, 김도호 선수의 병력 무시 못하는 병력들입니다. 불멸자까지 3개 있고 광전사의 추적자까지 있습니다. 네. 차 문강기까지 갑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모든 여왕, 펌핑을 하는 모든 여왕을 다 끌어모아서 바퀴가 뒤에 있고 여왕이 앞에서 불멸자의 피를 받아주는 그 전식의 전술이 나와도 막을 수 있을지 잘 몰라요. 자, 탑승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이 대군주 한 개 한 개가 커요, 박영호. 네, 거기다가 신들린 담즙 나와야 됩니다. 제대로 몇 번 떨어져야 되는 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공격 오늘 루트가 네. 네,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담즙을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안 그래도 광물이 없는데 계속 대군주 잡으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도호가 진짜 영리한 게 상대방이 예. 대군주부터 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깔끔하게 다 잡고 가고 있습니다. 실어 나르겠다? 좁은 길목은 담즙이 있으니까. 와, 영리한데요. 자, 사도는 뭐 사이오닉 기동을 통해 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 그렇죠. 들통나버리니까 예. 왼쪽에 병력을 실어서 나르고 중앙 쪽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돌아서는 병력들이 또 있습니다. 저글링으로 일단 의도 파악은 했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미리 담즙으로 맞춰놓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차피 유닛이 죽지만 않는다면 김도호 선수가 좋습니다. 자, 자 담즙! 역장! 담즙을! 자, 담즙은 네, 한방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불멸자 정리가 아니라서 네, 불멸자 3개 있어요. 아, 불멸자 정리가 안 돼요. 자, 지금 담즙 그냥 피하면서 들어가는 병력들 불멸자까지 있고요. 네, 박명 선수는 최대한 오래 싸워야 됩니다. 담즙을 계속 맞추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면서 싸워야 되는데 김도호 선수가 그럴 시간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김도호 선수 또 다시 아, 담즙 다 안 들어가요. 다 불발입니다.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불멸자의 집 보호막이 제 깎이지가 않았어요, 김도호. 자, 밀리는데요, 박영호. 아, 지금 추가 한 3번 소환. 네, 경력 너무 많은데요. 네, 바퀴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예. 네, 괴멸충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괴멸충은 사도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죠. 자, 괴멸충도 놓고요. 사도 이동했고 담즙을 안 맞아요. 아, 병력 자, 김도호 선수가 다시 한번 먼저 앞서 나갑니다. 2대1입니다. 네, 진짜 그 팀킬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정탑 하나만 지었을 뿐인데 박영우가 그 다음에 어떠한 수준으로 공격을 이어올지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김도호예요. 맞습니다. 바퀴 그리고 잠복 바퀴까지 생각했는데 선로공에 2회 불멸자 뽑고 나서 다 잡고
그리고 타이밍까지 다시 한번 잽니다. 네. 아 진짜 판짝이 잘하네요. 제가 팀킬을 잘한다고 하는 이유가 예. 있습니다. 빌드를 아예 안 줘요. 1, 2, 3세트 초반 빌드는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신경을 다 쓰고 있고 박령호의 어떤 심리 상태까지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상대하는 입장에서 공포죠. 예. 다 모든 세트 빌드 운에서 다 졌다. 빌드 운이 아니죠. 예. 그냥 자신의 머리가 두뇌 싸움에서 김도혁이 완전 다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박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해도 안 되나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오히려 연습실에서 하지 않는 패턴을 박용호가 선보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됐던 뭔가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본능에 자신의 몸을 맡기든가 그 기본기로 밀어내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가 김도우라는 점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로봇공학 시설 솔직히 누가 합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그리고 또 저그대 토스가 요새 네, 예언자가 없으면 거의 못 이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언자를 네. 주로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로봇공학 시도를 하게 되면서 또 빌드를 또 맞춤으로 역시 김도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우 선수의 타이밍을 끊고 자신의 타이밍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2대1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네 번째 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